디오 지금 주목하고 계신데요. 디오가 오늘 시장에서 꽤 좀 상승 흐름 타고 있죠. 네, 관련한 이야기 좀 들어보겠습니다. 장중에 훨씬 더 큰 폭으로 좀 올랐었어요. 네. 한 15%가량 올랐었다가 약간 상승부를 반납을 한 상황인데 연초부터 디오 같은 경우에는 매각을 하겠다라는 얘기가 계속해서 좀 흘러나오고 있었던 상황이었고요. 그런데 이 디오에서 희망했던 가격이 몸값이 한 1조 원 정도, 경영권 프리미엄 더해서 1조 원 정도를 요구를 하다 보니까 원매자들이 하나둘씩 떨어져 나가던 그런 추세였습니다. 네. 그런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스위스의 스트라우만이라고 하는 기업이 전 세계 시장 점유율에 있어서 1위의 그런 기업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. 네, 네. 이 기업이 임수를 검토를 하겠다라는 그런 소식이 나오면서 장중에 반짝 반등하는 그렇군요. 그런 모습들이 네. 흘러나왔었고요. 이 매각 주관사가 지금 크레디트 스위스인데 여기서 이제 티저 레터를 발송을 하게 됩니다. 근데 이 스트라우만 같은 경우에는 수령을 하고 나서 굉장히 긍정적인 의견을 아마 제시를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고요. 그래서 네. 이게 뭐 시장에서 전혀 사실 무근인 그런 내용은 아닌 것 같고 실제로 좀 진행 중인 그런 내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. 이 외에도 지금 미국의 다나허라든지 아니면 덴츠플리시로나라든지 이런 이제 유수의 기업들도 어느 정도 또 희망에 대해서 인수에 대해서 또 희망 의사를 내비쳤던 만큼 디오의 원매자들이 계속해서 좀 떨어져 나가나 했었는데 다시금 또 얘기들이 또 진전이 될 수 있는 원매자가 새롭게 또 나왔다라는 측면에서 오늘 시장에서 긍정적인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. 네, 디오는 지금 계속해서 연일 한 지금 6거래일째 상승하고 있는데 사실 임플란트 관련주로서 오스테임플란트 최근에 좀 주목을 받으면서 상승하고 있더라고요. 네. 오늘은 좀 빠지고 있습니다만 자, 최근 임플란트 관련주들 또 이 오스테임플란트 같은 경우는 원격 진료 관련주까지도 엮이면서 굉장히 상승 흐름 괜찮았었거든요. 네. 이쪽 섹터 흐름도 좀 살펴볼까요, 우리? 네. 전반적으로 섹터 흐름들이 굉장히 좋습니다. 말씀 주셨던 것처럼 오스테인 임플란트부터 해서요. 또 덴티스라는 종목도 있거든요. 덴티스, 네. 네, 덴티스도 보시면 올해 연초부터 해서 큰 폭의 움직임이 나타났었던 그런 상황이었어요. 물론 이제 장중에 올해는 중간에 이제 액면 병합으로 인해서 거래가 정지됐었던 이력이 있었고 이때 다른 경쟁사들이 움직이면서 시세가 또 한 차례 폭발했었던 움직임까지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. 이 외에도 또 덴티움이라는 종목군도 있고요. 네. 대다수의 종목 분들이 뭐 전체적으로 우리 종목군들이 다 그렇다라는 건 아닙니다만 대다수의 종목군들이 고점권 부근에서 거래가 되고 있을 정도로 이 임플란트 시장에 대한 성장성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긍정적으로 지금 보고 계시고 대표적인 네. 이유 중에 하나가 중국 같은 경우에도 어마어마한 인구가 있잖아요. 네. 그런데 이 중국에서는 치과 진료에 대한 그런 이제 수요가 아직은 조금 후진국에 가까웠던 그런 상황이었는데 점점 더 소득 수준이 올라가면서 이 임플란트 시장 자체도 이제 성장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네. 되겠고요. 러시아나 또 북미권 같은 경우에도 국내 임플란트 관련한 그 기업들이 계속해서 진출 시도를 하고 또 진출에 있어서 성공적으로 안착을 하게 됐었을 경우에 실제로 매출을 큰 폭으로 또 가져오는 그런 이제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었던 상황이에요. 거기에다 네.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보복 소비가 계속해서 좀 심화가 되고 있잖아요. 네. 많은 분들이 마스크를 실제로 벗게 되는 일상적인 생활을 하게 됐었을 때 이 치과 진료 또 임플란트 관련한 시장도 그로 인한 수혜를 받을 것이다라는 얘기가 또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. 일종의 사실 뭐 의료 쪽도 그렇지만 그 미용으로도 이제 보면서 그렇죠. 마스크를 하고 있을 때 뭔가 치료를 하자라는 어떤 이런 지금 생각들이 있어요. 네, 네. 그렇죠. 아무래도 이 마스크를 벗게 됐었을 경우에는 또 많은 사람들하고의 이제 대화가 그쵸. 또 있을 테고요. 이 안에서 또 부진했던 어떤 그런 치과 진료라든지 미뤄뒀었던 이런 네, 부분들에 네. 대해서 수요가 확 올라갈 수 있겠죠. 그런데 지금 이 디오 같은 경우에도 그러한 상황 속에서 영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겠고요. 또 이 회사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는 프리미엄 덴탈 시장에서 새로운 사업들에 대해서 준비를 하고 있는데 최종 보철이 생산 되는 디오 에코 시스템이라든지 무치약 솔루션이라든지 이런 이제 새로운 사업들도 진전이 어느 정도 좀 가시화가 되고 있는 만큼 앞으로는 그래도 좀 이 매각과 매각이라는 어떤 내용을 떠나서도 앞으로 또 기대가 되고 있는 사업군에서 지금 현재 주가가 좋은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.